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안녕하세요. 연수아생이 거침대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네, 읽어드릴게요. 그레이스도 왔어요? 네, 하여튼 오늘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읽으세요. 제목 안 읽어요. The Brave Queen Esther. Haman is going to kill the people of Israel. Uncle Mordecai said to Queen Esther. Do you want me to do, says Esther? I can't. Please ask the king to help us, Esther. Says Mordecai, but Esther couldn't do it. Esther could go to the king only when he wanted. 죄송해요. Esther was an Israelite. 왜 죄송해요? 키친만. Bless you라고 She was the queen of the Persian king, Cyaxar. Mordecai was guard at the gate. Haman was the king's chief helper. He hated the Israelites. He didn't know the queen was Israel. He planned to kill the people of Israel. I don't want to die, said Esther, but Esther loved her people. Queen Esther went to King Cyaxar without his permission. Permission. The king welcomed her. The king loved her. King Cyaxar promised Esther to do anything for her. Please help my people, said the king Esther. A bad person is going to kill my people. He is trying to kill me. The king didn't like it. The king loved Esther. The king told Haman to stop it. Queen Esther saved her people. Esther and her people were not scared anymore. They were happy because of the brave Queen Esther. 끝났습니다. 네, 이제 한국어로 설명해 줄게요. 네, 제가 뭐 대사 부분만 할게요. 한국어로 설명하는 것. 대사. NLN에 모디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스터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에스터는 페르시안의 여왕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에스터는 이스라엘. 근데 하지만 에스터는 그 다음에 에스터의 삼촌인 하만이 아니 에스터의 삼촌의 모디카이가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 라고 했어요. 근데 왜 에스터는 지금 이러고 있죠? 그쵸? 번역하잖아요. 끝까지 안 읽었잖아요. 그래서 모디카이가 말했어요.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 도와주세요. 근데 왜 방금 전에 제가 그거 읽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해요. 이건 연수님이 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제 채널 와서도 조금만 하잖아요, 항상. 그러더니 모디카이가 말했어요. 제발 우리 도와달라고. 왕이테 가서 하만을 우리 죽이는 걸 멈춰 달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에스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왕이 오라고 할 때만 올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봐요. 저도 예스. 아이 펭귄. 이름 되게 펭귄이에요. 네. 그래서 에스는 이스라엘 우리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랑했는데 왕한테 가면 자기가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 오라고 할 때만 올수 있는데. 그래서 하만은 왕의 최고의 부하예요. 최고의 부하. 하만은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하만은 에스터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하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기로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에스더가 말했어요. 왕님이 한국어로 뭐예요? 익살이라고 읽어요. 익살이. 왕이 에스터를 정말 정말 사랑했어요. 에스터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죽이려고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헤즐시 킹이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는 에스터를 환영했어요. 이걸 맨 처음에 읽었는 건데. 그러더니 뭐야? 제가 이거 벌써 읽었네. 이거 하세요. 이것도 이건데. 왕은 이걸 싫어했다고. 그래서 왕은 하만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는 걸 멈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됐었어요. 왜냐면 왕비 에스더가 사람들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용감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구했기 때문이에요. 네네네. 잘했어요. 괜찮아요. 네. 네, 오늘은 성경 읽어봤어요. 오늘 성경 읽어봤는데, 이제는 곧 재밌는 거예요. 네. 오늘은 뭐 할까요? 네, 하여튼 오늘 성경 읽어봤는데
네, 이제 그리스님은 갈게요. 바이바이. 보아이. 바이. 바이바이. 문 닫아주세요. 네. 네. 저만 나왔네요. 외롭다. 네. 오늘은 에스터를 읽어봤는데 이제는 놀이 타임. 에스터를 길어보고요.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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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that. When the one got it's so good. 어때요? 써보시죠. 예스턴 이제 사라졌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좋으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